오늘날에는 여러분 출산을 한다가 여전히 위험하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죽진 않잖아요. 물론 요즘에도 출산은 위험한 과정이라서 사실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의 산모가 출산일이 다 돼가 병원에 가면서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어쩌면 애도 못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저는 여성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우울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드문데 과거에는 정말 우울하게 생각했어요. 애를 낳는다는 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되는 무시무시한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일단 출산 자체가 여전히 위험해서 출산하고 난 뒤에 과다출혈로 죽는 수도 있고 현대에도 여전히 출산으로 인해서 폐색전증 같은 게 와서 사망하는 경우는 여전히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산후열이라고 해서 출산하고 난 뒤에 출산 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돼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망률이 30, 40%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산후열로 인한 사망률만. 그러니까 엄청 무시무시한 일이죠, 출산은. 그거는 19세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알게마이네스 크랑켄하우스의 제1병동,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제국의 수도에 있는 최고의 병원에 있는 최고의 의사들이 진료하는 1병동에서 산모가 산후열에 걸려서 패혈증에 빠져가 죽을 가능성이 대략 2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의사가 최고의 치료를 했는데 10명 중에 2명은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알게마이네 크랑크하우스의 2병동은 의사가 진료하는 병동이 아니에요. 의사가 있긴 하지만 주로 2병동은 산파, 이제 의사가 아니라 고전적으로 애를 받았던 사람들이 애를 받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면 2병동에서는 산모가 산후열에 걸려서 사망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였을까요? 의사가 해도 20%였는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었으니까 40%, 50%였을까요? 아니에요. 4에서 5%였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그리고 그냥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리고 상류층만 상대하는, 그러니까, 알게마이네스 크랑케하우스의 1병동에 가는 사람들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그래도 좀힘좀 쓴다는 사람들이 거기 입원했거든요. 근데도 왜 그렇게 많이 죽고, 2병동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시민들이 입원하는 곳인데, 그냥 산파들이 보는 곳인데, 거기는 오히려 사망률이 한 절반에서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19세기 의사의 복장 같은 걸 살펴보면 알수 있어요.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뭐 세균이란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질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감염의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복장이 어땠나 하면 19세기의 의사 복장은 일단 더러워야 됩니다. 의사라고 하면 이런 가운이 있잖아요. 이 가운은 당시로 따지면 실격입니다. 왜? 깨끗해서요. 여기 피도 좀 묻어 있고, 고름도 좀 묻어 있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수술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 있잖아요. 적당히 녹도 슬고, 그 도구들에도 고름도 좀 묻어 있고, 피도 묻어 있고,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인기 있는 의사고, 환자를 많이 보는 의사라는 증명이니까요. 그러면, 알게마이드 크랑케하우스 제1병동에서 일하는 의대 교수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어디 그저 연쇄살인범 영화에 나오는 연쇄살인범이 사람 팔다리 자르고 할때 입는 그런 옷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뼈조각도 묻어 있고, 피도 묻어 있고, 그걸 씻지도 않고, 이 환자 수술하고 하는데 저 환자 수술하고. 심지어, 이제 질병으로 죽은 사람 해부하잖아요. 해부해서 학생들이 자, 이거다 하면서 보여주고, 그 칼과 그옷 그대로 입고, 수술하러 갔어요. 그 칼과 그옷 그대로 입고 산모들한테 애 받으러 갔어요. 그럼 이거 다 뭐예요, 여러분? 세균이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더 감염이 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병동에서 그거 하면 산후열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감염이 되면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반면에 제2병동은 산파들이 치료했다 했잖아요.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파라켈수스가 약초꾼, 산파 이런 사람 불러서 그 사람들의 정보를 공유한 이유가 산파들은 의학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경험적으로 이렇게 애를 울릴 때는 이불 이런 것도 깨끗한 이불 깔고 그 산모나 애도 물 끓인 다음에 좀 식혀가지고 따뜻한 물로 닦아줘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대답은 못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더라 이런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병동이 사망률이 낮은 거예요. 물론, 이런 차이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았을 거예요. 흉명소문이 퍼졌겠죠. 일병동은 가기만 해도 죽는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병동에 입원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일병동 갈수 있어도. 그렇지만 의사나 과학자나 책임이 있고 영향이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왜이 차이가 왜 발생하고 일병동의 사망률이 너무 높은 걸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은 잘못하면 미치광이로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주인공인 이그나츠 젬멜바이스는 사회성이 좀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과거에 대한 기록 같은 거 보면 존 스노우하고는 정반대되는 인물이에요.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엄청 서세도 잘하고 실력도 뛰어나서 여왕의 주치의가 된존 스노우와 반대로 젬멜바이스는 고지식하고 다혈질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주변 사람 눈치를 안 보고 이 변화를 주의에 깊게 본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번 변화를 줘보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사망률이 일병동의 사망률이 높은데 일병동도 이병동처럼 해보자. 그것도 그냥 이병동처럼 해보지 말고 산파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뜨거운 물로 손 씻고 깨끗하게 손 씻고 하지만 아예 이런 여기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한 생명체가 있다면 다 죽일 수 있는 걸로 한번 씻어보자. 그래서 염화석회로 손을 씻어요.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소독약 중에 제일 싸고 잘쓸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1847년에 이 일을 하거든요. 젬밀바이스가. 그래서 1847년 초반에는 일병동 사망률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였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가운도 갈아입고 애 놓을 때 사용하는 도구도 다 염화석회로 씻고 의사도 들어가기 전에 염화석회로 손을 씻고 들어가고 침구도 다 세탁해서 새로 깔고 하니까 1847년 후반에 가면 제1병동의 사망률이 1, 2%로 감소해요. 그래서 혁신적인 발견이죠. 왜냐하면 원래 20% 죽었는데 100명 중에 20명이 죽는 거에서 100명 중에 한두 명만 죽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산모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애 놓으러 갈때 평소 같으면 막 울고 어떡하노 다시 못볼수 있다. 내가 애도 한번 안아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 공포에 떨고 가다가 아, 이 잘하면 내가 애 한번 안아볼 수 있겠다. 잘하면 안 죽고 내가 걸어서 애하고 같이 애를 품에 안고 나올 수 있게 또 희망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라 전체로도 봐보세요. 산모가 사망하는 가능성이 20%가 되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그런데 1, 2%밖에 안 되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멜바이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황제가 불러서 훈장도 주고, 야, 니야말로 진짜 제국을 구했다. 니가 비록 헝가리인이지만 니야말로 진정한 오스트리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막 제멜바이스 이름 따서 의대도 만들어 주고 해야겠죠. 실제로 여러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가면 제멜바이스 의대가 있어요. 헝가리에서 제일 좋은 의과 대학이에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거는 요즘에 제멜바이스가 높게 평가되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 제멜바이스는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예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헝가리고 뭐 부다페스트 빈 이런 얘기 하니까 잘안 하다으니까 제가 우리나라로 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일제시대에 서울 출신의 조선인 의사가 엄청 공부를 잘해서 이제 동경대 의대 부속병원에 갔어요. 거기 가서 거기는 막 천황 치료하고 이런 곳인데 그런 데 가서 산부인과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주장을 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보니까 너다 잘못하고 있다. 이거 그렇게 더러운 손안 씻고 막 네가 뭐 일본 제국 최고의 의사라고 막피 묻은 고름 묻은 가운 입고 막 다니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산모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염화석회로 손 씻고 깨끗한 옷 하고 도구도 소독해서 쓰면 산다. 고 주장하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거의 막 이완용 같은 친일파라서 엄청 이거 잘하는 사람이면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 아주 괴팍하고 외골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심지어 제메바이스는 자기의 주장을 따르지 않는 동료들을 뭐라고 불렀나 하면 악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제멜바이스 이론을 무시해요. 무시하고 제멜바이스는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제멜바이스의 그런 후에 나타난 행동을 보면
정신과적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외골수가 아니라 되게 편집증적이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사고를 쳐요. 계속 사고를 치고 전멸바이스는 나중에 가면 정말 이상한 망상이나 이상한 음모론에 집착해요. 그래서 친구도 위협하고 부인도 위협해요. 보다 못한 제멜바이스의 주변 사람이 제멜바이스를 정신병동에 가둬요. 그럼 정신병에 들어갔나 고분고분했겠어요? 고분고분 안 했겠죠. 분명히 난리치고 소리쳤을 거예요. 그러면 정신병동에 있는 의사들과 의료진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당시의 치료법을 사용했죠. 무슨 말이냐면 제멜바이스 들어간 날 죽도록 맞았어요. 엄청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맞아서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 맞다가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제멜바이스는 정신병동에 입원하고 난 뒤에 상처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죽게 돼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손을 씻고 수술 도구를 소독하고 그다음에 그런 산모의 출산에 사용하는 친구를 소독해서 사용률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데 성공한 제멜바이스가 손 씻기를 그렇게 강조하던 제멜바이스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신병원에 갇혀서 상처 감염으로 죽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제멜바이스의 이런 업적이 아주 오랫동안 잊혀져요. 제멜바이스가 다시 각광을 받고 주요 인물로 떠오르는 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요. 그게 존 스노우하고는 전 반대죠.